하나, 둘, 셋. 제주에서 태어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제주식까지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찾아다닌 남자 좌현구. 맛있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는 나란 남자. 재료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선별 가능. 먹방자 선생과 함께 떠나는 맛보장 여행지도. 안녕하세요, 먹방 좌선생입니다. 우리만의 제주의 길지도를 만들어낼 좌선생, 앞으로도 이뻐해주세요. 피디님, 그런데 제주도에 정말 맛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주도 하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곳? 여기? 중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곳.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가보실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제주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중문 관광로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제주의 두부 요리들입니다. 고소한 냄새예요. 가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문 관광로에 두부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둠비 둠비 둠비. 제주도에는 두부를 둠비라고 해요. 정겹잖아요? 귀엽잖아요? 둠비. 너무 좋아하는 두부 요리 한상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두부 요리 우리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셨나? 네, 사장님. 아니 아드님 말고 사장님. 사장님. 네. 야, 이 둠비. 둠비 둠비. 이 제주도 이 두부가 이게 제주도에 웬만하면 흑돼지집, 뭐 갈치 요리집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에 네. 두부 요리집을 오픈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우리 동네 진짜 밥 먹을 데가 너무 없다. 왜냐면은 흑돼지집, 갈치집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한번 두부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부! 두부 자체를 우리 또 젊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이 콩물! 콩물도 직접 만드셨다? 네, 직접 다 순수 콩하고 물로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신다는 사장님! 이렇게 매일 직접 두부를 만들고 계신데요. 재료는 오로지 제주의 물과 콩뿐! 더 고소하고 더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제주도는 경주 사이도 다 두부가 다 올라가고 야, 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저희 스승님이 매일같이 얘기하시던 게 항상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두부 만드는 것보다 청소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청결.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라. 일정하게.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청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몽글몽글몽글 탱글탱글탱글. 와, 아우야, 아유 꽃이다, 아우, 야 이거, 와, 이 간수로 한 건데 좀 간이 너무 알맞게 돼 있어. 단맛이 나. 달아, 달달해. 밥이 있는데 밥이 생각나지 않는 맛이야. 그냥 이 그대로만 먹고 싶어요. 좀 편안한 또 음식을 또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오전 내내 편안해질 것 같아. 정말 오늘 만든 두부라서 그런가? 정말 좋대요. 부들부들해. 또 삼합을 먹어야지. 제가 고기보단 두부를 더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정성껏 또
고기를 쌈국 해줘가지고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 다 아는 맛. 아는 맛이라서 무섭다. 딱 그겁니다. 야, 맛있다. 그 순두부를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만든 그 판두부거든요. 뭔가 우리가 마른 두부나 이런 두부를 먹었을 때 조직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씹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건 정말 치즈 같아요. 그냥 스르륵 녹아. 하, 여름이니까. 콩국수. 야, 껄쭉하다. 여러분들은 소금파인가요? 설탕파인가요? 저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소금. 소금만 조금 나서 이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이 설탕을 넣으면 좀 약간 감칠맛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어서 고소하게 먹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여름엔 이거만 겹쳐. 이게 먹다가 마셔야 되는데 면으로 뭔가 바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야, 이거 크림 파스타네. 올려가지고. 콩국수 맛집이네. 콩국수 맛집이 될 수밖에 없지. 콩을 직접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길거리, 이 중문 관광로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는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맛을 봤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제주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보러 가보실까요? 제주의 회를 맛보고 싶다고요? 제주만의 감성도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감성과 맛, 신선함까지 모두 자리 잡은 중문 관광로의 캐주얼 횟집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선 음식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데요. 와, SNS 감성. 야, 지금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횟집? 뭐 포차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렇게 쟁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냉삼집이나 고깃집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주도 그런 뭐 차롱 밥상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좀 음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여기서부터 고등어에 참돔에 브리라라고 히러스랑 그 방어랑 교잡종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도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고요. 여기서 전갱이, 갈치순, 여기 자리돔 그리고 여기 딱새우에 전복회, 멍게, 불소라이입니다. 와, 전갱이. 네. 우리 그 제주 사람들 그 각재기 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독특한 게 여기 자리돔 네. 같은데 네. 이 보통 자리돔이 이렇게 그 회 그 뼈채 이렇게 아그작 썰어가지고 그 식감으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게 다 포를 다 떴네. 뼈가 없네. 네, 아무래도 포부로가 심하다 보니까 맞아. 어린 분들도 드시기 편하게 저희가 포장. 맞아, 그 자리돔이 그 막 이렇게 그 까끌까끌하니 그 뼈가 씹히고 뭐 철분이니 칼슘이니 뭐 이렇게 그것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거든. 근데 이렇게 그 고소하니 고소하니 그 자리돔의 그 기름진 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다 포떠가지고 요즘 자리돔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리돔의 그 식감은 살아있어. 아그닥 하면서 기름기가 싹 도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까끌까끌한 뼈가 안 씹힌다는 거지. 와, 너무 다양하게 이게 한 쌍에 다 있네요. 물회도 이렇게 뭔가 이 제주도식으로 해산물들 어디서 갖고 오나요? 해산물들은 저희 제주에서 다 받아오고요. 이렇게 성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해내셔가지고 직접 해오시는 거거든요. 네. 아, 성게알 감동. 우와. 이거 이렇게 포화를 누려도 되나요? 아, 치아로 응격이가 싫어. 그냥 혀와 입천장으로 꿀떡해야 돼. 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먹어봐야겠는데. 아, 네.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걸? 하,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렇게 회답 비벼 먹는 거죠. 큰 대접하고 네. 참기름통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먹게만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불어서 소화시키러 여기 천재연에 왔거든요. 중문에 맛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이쁜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중문으로 오세요.